자, 이번에는 포투기즈 스팸 5분 비꼬 부분을 할 건데요. 우선 화분에 새틴 스티치하고 아웃라인 부분은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줄을 포투기즈 스팸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그냥 선만 따라서 하는 포투기즈 스팸 스티치이기 때문에 별다른 운용 방법은 없고요. 단지 그냥 땀만 좀 짧게 해서 손놔 주시는 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시고요. 여기 옆에 줄도 마찬가지로 술을 도와주세요. 피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침핀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자, 실 걸어주시고. 가운데서 실 빼주시고 다시 실을 걸어주신 다음에 엮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텐션 조절을 잘 하셔야 우분 피코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힘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수 도와주세요. 중간중간에 바늘로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훨씬 더 야무지게 우분 피코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하셨으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뒤에서 매듭 해주시고, 시침핀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두 개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5분 피코를 다 하셨으면, 자, 여기 지금 다섯 개의 그림 중에 세 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하나하나 두 개의
이파리가 남았는데, 이 이파리는 피시본으로 술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약간 선인장 같기도 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그린 건 아닌데, 약간 선인장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색이랑 이런 거 보면은. 피시본 하실 때는 이게 좀 피시본, 요 줄기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워서, 각도를 세워서 술을 놓으시는 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술을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술을 다 놓으셨으면 이 줄기가 요분 피코 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덜렁덜렁할 거예요. 그래서 끝에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같은 색 실을 준비하셔서 끝부분을 찾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가운데 부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제일 왼쪽 부분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면 이 부분은 끝이 납니다.